아이폰 12 미니와 아이폰 SE 2세대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전격 비교해봅니다. 비교하기 전에 먼저 아이폰 SE 2세대의 대략적인 정체성 보고 갑니다. 아이폰 SE 2세대, 그러니까 아이폰 SE 2020은 아이폰 8의 하우징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기기입니다. 종전에 나왔던 아이폰 SE 1세대가 아이폰 5의 하우징을 재활용해 만들어낸 저가 라인업이라고 하면 2세대는 아이폰 8의 부품을 소비하기 위해 나온 초저가 아이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오늘 목 상태. 오 마이 갓. 크기나 기능이나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빠른 말 주의 부탁드립니다. 아이폰 SE 2세대 대 아이폰 12 미니, 이후 2세대와 미니로 통칭합니다. 무게 2세대 148g, 미니 135g, 아이폰 12 미니가 13g 더 가볍습니다. 화면 크기 2세대 4.7인치, 미니 5.4인치, 아이폰 12 미니가 0.7인치 더 큽니다. 하지만 미니는 노치가 있죠. 해상도 2세대 1334x720px, 미니 2340x1080px, 감이 좀 멀죠. PPI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2세대 326ppi, 미니 476ppi, 미니가 150ppi 더 조밀한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2세대 LCD, 미니 OLED, 미니가 압승이죠. 프로세서 벤치마크 성능 비교 들어갑니다. 단일 코어 기준 2세대 1332점, 미니 1585점, 멀티코어 기준 2세대 3345점, 미니 4032점. 숫자로만 보았을 때 아이폰 12 미니가 아이폰 SE 2세대 대비 각각 10%와 20% 앞섭니다. 보안수단 2세대 지문인식 미니 페이스 아이디, 편의성에서 아이폰 12 미니가 앞섭니다. 카메라는 2세대가 후면 12메가픽셀, 전면 7메가픽셀, 미니 후면 광각표준 전면 렌즈 각각 12메가픽셀, 다양성과 성능에서 미니가 앞서네요. 램은 2세대 3기가, 미니 4기가, 미니 압승. 배터리는 2세대 1821mAh시 미니 2227mAh시, 미니가 약 400mAh시 더 많네요. 충전 방식은 동일하지만 고속 충전 2세대 18W, 미니 20W로 미니가 좀 더 빠릅니다. 방수 방지는 2세대 IP67, 미니 IP68로 이 역시 미니가 승리죠. 마지막 국내 가격은 기본 모델 기준 2세대가 55만원, 미니가 95만원입니다. 아이폰 SE 2세대가 40만원 저렴하네요. 전체적인 성능 향상은 적게는 10%, 많게는 25%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격의 상승은 거의 42% 가까이 상승했죠. 과연 성능 상승 대비 가격 상승이 납득이 가능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적게 향상되고 가격은 비싸졌다는 느낌을 살짝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면서 일상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편안함은 사실 이런 수치로 표현되는 부분은 명백히 아닌 것이죠. 아이폰 12 미니는 통신수단부터 화면 해상도까지 어느 것 하나 책잡을 것이 없습니다. 표면적인 가격의 차이를 제외하면 정말 이제 아이폰 SE 2세대를 선택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어 보이네요.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5G 통신으로 인한 배터리 멜팅 현상일 텐데, 이미 먼저 기기를 받아본 유저들의 불평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낙관할 순 없지만 기존에 저렴한 아이폰을 구매하시는 걸 고민하시던 분들이라면 아이폰 12 미니를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이폰 SE 2세대는 망한 것 같네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애플, 제살 깎아먹기의 장인, 아이폰 SE 2세대는 왜 출시한 거냐? 여기까지 정곰이었습니다. 곰빠! 정곰 채널은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